자, 오늘 이제 5월 6월 달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요약집으로 수업이 좀 진행됩니다. 요거 이제 우리 목표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요약집을 하루에 읽을 수 있게 되는 거. 그렇게 읽어보는 거 정도. 하루에. 예, 네, 전체 사를 하루에. 그 목표를 그렇게 잡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한다고요. 응?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는 거야. 읽어볼 수 있지. 이거 한국말인데. 그렇게 목표를 잡고선 공부를 하셔야 한다고요. 하루에. 이거 시험 보기 전날에 만약에 읽어보고 들어가면 성적이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런 목표를 잡고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목표를 하루에 읽을 수 있게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공부가 되시면 지금은 힘들어도 또 수업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시면 되고, 자, 요약집에서 4페이지를 보시면요, 4페이지 자, 목적과 성격 돼 있는데, 자, 목적이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목적이 거기 양가로 3번 밑에 목적 두 가지 제가 비교해 놨는데, 공인중개사법 목적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두 가지 법 목적을 비교하는 게 또 핵심이다. 비교하는 거. 첫 번째 목적은 법조문 제목에 나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하고,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중개업이다. 중개업. 두 번째 목적이 중개업. 우리 시험 붙고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중개업 할 거고. 그리고 경제 이바지한다. 거창하게 돼 있고. 옆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첫 번째 목적 역시 법조문 제목에 나와 있어요. 신고 등에 관한 법이잖아요. 신고 등. 작년까지는 신고에 관한 법. 올해는 신고 등. 그래서 신고 및 허가. 신고 및 허가. 거래 신고 등 돼 있잖아요. 신고 등. 그죠? 신고랑 토지 거래 허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신고 및 허가다. 작년까지는 그냥 신고였다고, 신고. 신고 및 허가로 바뀐 거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질서고. 경제는 똑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목적만 잘 보세요. 중개업인지 부동산 거래 질서인지. 중개업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행관련법, 부동산 거래, 부동산 거래 질서. 그렇게. 중개업인지 부동산 거래 질서인지. 두 번째 목적만 주의하자.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얘네들은. 이번 성격도 그닥 중요하지 않다. 목적보다 더 안 중요해요. 차라리 목적이 더 중요해. 법조문이니까 목적은. 성격은 양가로 1번 사회법, 혼합법, 중간법 같은 말인데 섞여있다는 얘기예요. 공법적인 거 들어가 있고 사법적인 거 들어가 있고 법조문 속에. 국가가 하면, 아니 국가나 지자체, 국가기관이 한다. 공법적인 거. 개인끼리 한다. 사법적인 거, 개인끼리. 그러니까 지도, 감독, 제재가 하는 거, 공법적인 거. 계약, 중개계약, 손해배상, 사법적인 거, 개인끼리 하니까. 이런 게 섞여 있어서 혼합법이다.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데서 중간법. 사회법은 같은 말, 세 가지 같은 말이에요. 사회법, 혼합법, 중간법. 질문 드려볼게요. 국가나 지자체, 얘네들이 하면 공법적인 거예요. 우리가 중개업 할 때 등록을 한대요. 등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 찾아가서 등록을 해요. 그럼 그거는 공법적인 거예요, 사법적인 거예요? 공법적인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 지자체를 찾아가서 했잖아요. 만약에 협회 찾아가서 한다 그러면 사법적인 건데, 등록도 공법적인 거다.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 국가기관이 하는 거는 공법적인 거다. 그렇게요. 그런 것들. 양가로 2번 기본법, 일반법 같은 말인데 뭐에 대해서인지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기본법이다. 중개보수가 궁금하대요. 뭘 봐야죠? 공인중개사법. 민법이나 뭐 다른 법 본다고 해서 중개보수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별법은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나와요. 둘 중에 법조문수 적은 게 특별법. 공인중개사법은 법조문수가 51개밖에 안 된다. 조금밖에 안 돼. 특별법. 법조문이 적어서. 요약집도 얇잖아. 어쩔 수 없어요. 양이 얼마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재방송 뺐더니 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 빠질 건 없다고 이게. 법조문수가 적어서 그래. 51개밖에 안 되는 걸. 그러니까 문제 막 꽈서 나오고 그러는 거지. 추잡스럽게 나오고.
낼 게 없으니까. 또 이렇게 특별법이 되면 제가 이상하게 어제부터 기분이 좋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웃음이 나와. 아, 미치겠어. 어제도 막 되게 힘들었는데 오늘도 좀 힘들 것 같아. 아,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좋은 일이 있지 않거든요 전혀.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기분이. 아, 그냥 제가 좀 이상하구나 생각하시면 돼. 아니 미쳤구나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말을 못하겠네. 어쨌든 이제 특별법이 되면 먼저 적용이 돼요. 법을 적용시킬 때 특별법을 먼저 적용시킨다. 효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할 때는 법 점수가 적으면 특별법, 효과는 먼저 적용된다. 적용시킬 때 특별법을 먼저 적용시켜라. 공인중개사법이 민법, 상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돼 있죠. 특별법이니까. 판단할 때는 법 점수가 적으니까 특별법, 효과는 먼저 적용된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밑에 제가 예를 적어놨는데 공인중개사법이 민법, 상법에 대해서 기본되는 법이다. X. 민법,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 그죠?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기본법. 뭐에 대해서인지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 국내법은 뭐 읽어볼 필요도 없죠. 한국에 있는 것만 적용된다. 그런 거고 역시 뭐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고. 오히려 목적에서 두 번째 목적들만 주의하세요. 중개업인지 부동산 거래질서인지. 중개업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질서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그것만. 이제 중개 대상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중개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이거 갑이 매도인, 토지를 팔고 매수인 둘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토지 매매 계약. 그럼 이제 얘는 토지를 팔았으니까 뭔가 줘야죠. 뭐를 주냐면 소유권,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권리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 여기에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매매다. 매매계약 체결하면 이렇죠. 요거를 누가 본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본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어. 야, 토지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데. 중개 대상 무슨 말일까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 물. 토지나 건물은 물건이거든요. 물. 또 소유권을 봤대요. 소유권 넘어가는 거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데. 중개 대상, 중개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권리다 이렇게 부르고. 매매를 봤대. 야, 매매하는 거 이것도 내가 중개할 수 있는데. 중개 대상 이제 행위. 민법 시간에 배웠죠. 법률 행위다. 중개 대상 행위. 그러니까 중개 대상 물, 중개 대상 권리, 중개 대상 행위는 별게 아니었던 거예요. 토지 소유권 매매를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그냥 다시 한번 불러준 것뿐이에요.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거래에서 이 세 가지가 다 등장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또 공통점이 중개 대상이잖아요.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인지 권리인지 행위인지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중개 대상인지가 중요해. 민법 시간에는 이게 물건인지 권리인지 행위인지 그런 거 중요해요. 우리는 중개 대상인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살펴보자. 세 가지를 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 소유권, 매매 다 맞아요. 이렇게 안 되는 걸 적어보면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시계, 점유권, 뭐 상속이다. 그냥 적어본 거예요 제가. 얘네들은 안 돼요. 이제 이런 문제였어요. 다음 중 중개 대상 물인 것은 근데 토지, 점유권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음 중 중개 대상 물인 것은 물어봤으니까 물건만 보겠대요. 이것만. 이게 5니까 5 하면 안 된다고. 이게 X니까 그냥 X 이렇게 해야죠. 다 봐야 돼 다. 중개 대상인지가 중요한 거니까. 또 다음 중 중개 대상 물인 것은 그랬는데 토지 상속이에요. 중개 대상 물인 것은 그랬다고 이것만 보고 있고 토지가 맞는 거니까 5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X니까 그냥 X. 아니면 다음 중 중개 대상 권리인 것은 그랬대요. 시계 상속이래요. 시계 소유권 이렇게 해야죠. 시계 소유권이다. 중개 대상 권리인 것은 그럼 소유권이 맞잖아요. 맞다? 안 되죠. X. 그러니까 다 살펴봐서 X가 보이면 그냥 X라고 하면 돼요. 뭐라고 물어보든지 간에 중개 대상 물인 것은 권리인 것은 행위인 것은 상관이 없다고. 무조건 다 살펴보자.
세 가지가 다 나왔으면 세 가지 다 살펴보고, 두 가지만 나왔으면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보고, 한 가지만 나왔으면 그것만 살펴보고, 그래서 X가 보이면 그냥 X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개 대상인지가 중요해서 그런 말, 그게 5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으니까 뭐 읽어보시면 되고, 어렵지 않죠. 이제 2번 굵은색, 중개대상 물에 대해서 OX를 알아볼 거예요. 중개대상 물에 대해서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중개대상 물도 OX를 알아보고, 권리도 마찬가지겠죠. OX를 알아보고, 행위도 OX를 알아보고 해서 X를 잘 기억했다가 X가 보이면 X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처음 나오는 게 당연히 중개대상 물. 총 다섯 가지가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총 다섯 가지가. 거기 양가로 1번 판단 기준 밑에 보시면, 이거 우리가 안 외워도 그냥 알고 있는 거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우리가 별도로 외우지 않았는데 그냥 알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판단 기준이죠.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금 본 그 다섯 가지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X.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 다섯 가지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옆을 따라가 보니까 얘가 나오는데, 얘 선박, 항공기, 자동차, 당연히 안 되죠. 왜 안다고 이건 또. 항만운송사업재단 그 밑에 적어놔야 되고, 뭔지도 모름. 뭔지도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중개하냐고. 저도 기출문제 보고 처음 한 거지. 이게 뭔지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몰라 저도. 뭔지 몰라요. 어업권 당연히 여기 속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고. 얘네들은 쉽다고요. 우리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두 가지, 권리금, 대토권, 두 가지는 별표. 권리금, 우리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권리금 받는 거 도와주고 하잖아요. 근데 중개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권리금은 돈, 돈은 이 다섯 가지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권리금은 돈이니까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통칭해서 권리금으로 주고받는데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토권도 판례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말 그대로 대토권이니까.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 대토권. 얘는 안 된다. 왜냐하면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랑 대토권은 다르다. 토지가 아니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 속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대토권을 토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다섯 가지에 속하지 않는다. 이거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따 또 나오니까. 그래서 이건 쉽다고요. 문제는 두 번째.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속한다고요. 속했을 때는 나눠봐야 돼요. 이게 국가건지 개인건지. 국가건은 안 돼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거면 무조건 되고. 그러니까 다른 판단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닥 어렵진 않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유, 사유 이렇게만 판단하면 되니까. 그리고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거는 토지, 건축물에서만 나와요.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개념만 파악하고, 토지, 건축물은 쉽잖아요. 뭔지 알고 있는 거니까. 응용문제. 국가건지 개인건지. 또 어렵지가 않더라.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위 다섯 가지에 포함된다면 국유인지 사유인지 판단한다. 국가건지 개인건지. 그래서 국가거면 안되고 개인거면 되고. 밑에 예를 보니까 국유 X돼 있는 거. 무주의 부동산 외우고 있어야겠죠.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 민법에서 그래서 안된다. 이런 거. 청와대 남대문 외우는 거 아니죠. 척 봐도 알아요. X 국유. 미채굴의 광물 이건 외우고 있어야죠. 땅속에 콕 박혀있는 석탄 구리 국가 거예요. 내 땅에 석탄이 있대. 내 땅에. 나 로또 맞은 거죠. 아니에요. 국가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석탄 구리를 캐냈대요. 그러면 동산 그래서 안 돼. 땅속에 박혀있으면 토지로 볼 수 있는데 국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천 호수 바다 공유수면이죠. 물은 국유다. 공유수면이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공유수면 국유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를 물어보나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고요.
개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했대요.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하여 준공된 토지다. 이렇게 나와요. 국가가 매립한 게 아니에요. 개인이 매립한 거고, 준공검사를 받으면 바로 소유권 취득해요. 이거는 OX? 55. 왜? 공유수면을 물어본 게 아니라 개인 토지를 물어본 거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해서 준공검사를 받으면 바로 내 땅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개인 토지니까 오. 공유수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리고 또 하천 그러면 이게 국유거든요. 안 돼요. 근데 하천은 토지예요. 토지. 지목이 있잖아요. 하천이란 지목이. 그러면 사유하천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다. 사유하천 그러면 되죠. 이거는 개인 토지니까. 국유가 원칙인 것들은 개인 거라면 사유자를 붙여줘요. 도로 그럼 안 되죠. 사도 그럼 되는 거고. 이렇게 국유가 원칙인 것들은 개인 거면 사유자를 붙여주니까 판단하기 쉽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하천구역, 포락지, 빈지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안 되죠. 다 국유거든요. 하천구역, 하천 옆에 있는 땅이에요. 포락지, 물이 범람해서 잠긴 땅, 물이 범람해서 잠겨버린 거. 빈지, 바닷가, 하천구역 하, 물앞자, 포, 물가포자, 영등포, 마포할 때, 빈, 모래빈자. 제가 이거 한자 쓸 수 있다고 이제. 개무시하지 말라고 이제. 뭐 그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거 삼수변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물수자. 물이 들어가 있는 건 다 국유니까 안 된다. 하천구역, 포락지, 빈지, 이 바닷가.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국유 안 된다. 주의사항. 빈 집은 그건 되는. 그건 되는 거지. 그는 낚이면 안 돼요. 빈 집 사람 안 사는 집도 돼. 공실로 있는 거 되는 거잖아요. 되고 가끔 모의고사 나온다고. 누가 내죠? 제가. 많이 낚이시니까 그것도. 선생님 그거 옷도 아니에요. 옷도 아니야. 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소유권 빼앗기는 게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맨 끝에 있는 공용 수용 된 토지 그것만 소유권 빼앗겨요. 다른 건 다 내 거. 감유가 돼 있든 가처분 돼 있든 아니면 가등기 돼 있든 아니면 등기가 없건 허가가 없건 다 상관없어요. 다 내 거예요. 어떤 제한을 받든 상관이 없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건 뭐건 다 사유 내 거니까 된다. 공용 수용 된 토지 그것만 안 되는 거고. 공용 수용 예정이어도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됐고. 사유 동그라미에서 거기 두 번째 있는 게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이따 또 나오지만 법정지상권 설정된 토지잖아요. 토지.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나를 잘 봐야 한다고요.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 건물을 물어봤잖아요. 그런 건 내 거니까 된다고. 어떤 제안을 받든 내 거니까 사유. 개인 거면 된다. 그렇게요. 그 다음 밑에 주의를 보시면 이건 이제 일부 문제예요. 토지 건물은 계속해서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응용 문제가. 쉬우니까. 일부 문제. 일부가 되나 안 되나. 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필지가 토지 등록단이에요. 일필지 토지의 일부다. 이렇게 돼요. 일부. 요거죠. 요렇게 한 개의 필지예요. 한 개의 필지. 이렇게 한 개의 필지로 등록 등기가 됐어요. 거기서 일부. 이만큼. 땅 조금. 앞마당 일부. 요거를 만약에 분필을 했대요. 그럼 당연히 한 개 필지, 한 개 필지니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개의 필지로 등록, 등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일부, 앞마당 일부, 땅 조금, 그거. 그리고 건물이 일실, 방 한 칸을 말해요. 방 한 칸. 건물 한 동, 아파트 한 동이래요. 아파트 한 동. 되죠? 한 동 다 사겠대. 된다고. 중국 애들은 그렇게 산대요. 돈 많나 봐. 우리는 한 채 사는 것도 대출 끼고 장난 아닌데. 어우. 중국 애들은 한 동씩 산대. 된다고요. 그 한 동에서 한 채 당연히 되죠. 그 한 채에서 방 한 칸은 되는가? 방 한 칸. 그럼 이렇게 나왔대요. 1필지 토지 일부 건물이 일실 OX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판단하죠? 토지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속한 거라고. 국유 사유 누구 거? 내 거. 국가 거면 국가 거란 냄새를 풍겨줘야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 거 된다.
개인 거예요. 내 거. 오. 요렇게만 나와도 내 거니까. 일부건 뭐건. 근데 안 될 수가 있죠. 권리랑 연결돼서 소유권, 저당권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는 등기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된다. 마찬가지. 땅 조금을 사고 팔거나 담보로 맡기는 거 거래가 안 돼요. 방 한 칸이 더 쉽죠. 방 한 칸을 누가 사겠어요? 방 한 칸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은행에서 그렇게 안 해준다. 등기가 안 되고 이건 거래가 안 된다. 이거는 이거 안 되는데 빌리는 건 되죠. 빌리는 거. 예를 들어서 땅 조금을 전세로 빌리겠대요? 월세로 빌리겠대요? 아니면 땅 위를 빌리겠다? 지상권. 땅이 역할을 빌리겠다? 지역권. 이렇게 빌리는 건 된다. 또 방 한 칸도 전세로 빌리겠대요? 월세로 빌리겠대요? 돼요. 빌리는 거는 잠만 자겠다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 그 다음 지상권, 지역권 이거 되나요? 이건 안 되죠. 얘는 토지랑 연결돼야지 건물이랑 연결되면 안 된다. 땅짓자니까 이게. 위에는 토지였으니까 지상권, 지역권이 가능해요. 위에는. 근데 밑에는 건물이잖아요. 건물 지상권, 건물 지역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랑 연결돼야지. 없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권리랑 연결되는 건 그닥 헷갈리지 않는다고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헷갈리지 않잖아요. 헷갈린 척 하지 말라고. 안 헷갈린다고. 다음 달만 돼도 진짜 안 헷갈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다른 법에서 배우고 해서. 근데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거 이렇게 나온 거 일필지 토지 일부 건물이 일실 이렇게 나왔을 때 오 된다라는 게 조금 헷갈리죠. 나중에도. 근데 이건 사유 개인 거니까 내 거니까 된다. 일부건 뭐건. 근데 이제 권리랑 연결되면서 소유권 저당권 그렇게 거래가 안 되고 등기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근데 뭐는 된다? 빌리는 거는 된다. 다만 없는 건 안 되는 거죠. 건물이랑 지상권 건물이랑 지역권 그렇게는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됐고 여기 이제 일부 문제고 또 건축물에서는 다른 문제가 있어요. 분양권 문제. 우리 판례는 건축물을 둘로 나눠요. 판례가 그래요. 어떻게 나누냐면 기존 건축물 다 지어진 거예요. 당연히 되죠. 다 지어진 건데. 근데 아파트에서 안 지어졌어요. 동호수만 특정이 됐대. 동호수가 특정된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그리고 이것도 된다. 안 지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냐면 이거예요. 특정. 건물은 특정이란 문제가 생겨요. 토지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토지는요. 그냥 토지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원래 있는 거니까 토지는.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대토권도 토지가 아니잖아요.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토지가 아니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토지에서는 특정이란 문제가 안 생겨요. 토지가 아니면 아닌데. 건물은 건물이 아닌데도 건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안 지어진 건데도 동호수만 특정돼도 되고. 일반 건물은 기둥, 지붕, 주벽 그 세 가지만 갖추면 돼요. 안 지어져도. 그럼 특정된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그 세 가지 갖추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특정을 좀 땡기자. 동호수만 특정되면 돼. 이제 판례. 이제 거의 30년 전이죠. 이것도. 옛날 판례예요. 옛날에. 우리가 입주자 공고를 보고서 이제 청약을 넣어요. 당첨됐어요. 당첨될 때 그냥 당첨이 됐대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되고. 당첨되면 당첨권. 같은 말이 입주권이에요. 당첨된 거예요. 그리고 동호수가 특정이 돼요. 당첨되는 순간부터. 당첨권. 같은 말 입주권. 그러니까 입주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동호수가 특정된 것도 있고 당첨되는 순간부터 그냥 당첨만 된 것도 있고 동호수가 특정 안 된 것도 있고 두 가지. 얘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건 다 같이 모여서 동호수를 특정을 시켜요. 추첨을 통해서. 특정.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다 모여갖고 공 같은 거 막 뽑아요. 좋은 거 뽑았대. 로얄층 뽑았대. 와 만세 부르고 막 좋아해. 근데 끌려가서 손가락 잘려 막. 영화 보면 조폭들이 막 협박하고 포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아 이건 안 되겠다 방법을 없앤 거지. 로얄층도 중요하지만 손가락이 더 중요하니까 안 된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니까 그렇게 비리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동호수를 특정시키고 분양계약을 체결해요. 분양계약은 뭔데요? 매매계약 1번 타자. 아파트를 다 지으면 건설회사가 소유권자. 처음 파는 게 분양이다. 매매 1번 타자. 근데 얘는 분양계약은 동호수가 특정돼야 체결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동호수가 특정돼야 분양 대금이 결정돼요. 1층과 로얄층이 분양 대금이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뭐를 얼마 주고 살지 알아야 계약 체결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막 계약 누가 체결해요.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돼야 분양 대금이 결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분양 계약 체결하고, 얘는 바로 가서 분양 계약 체결하고, 동호수가 이미 특정됐잖아요. 그 다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양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별게 아니에요. 분양계약 체결한 이후가 분양권이다, 그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분양권 이렇게 불러주면요, 동호수는 무조건 특정된 거네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 체결했고 그 다음이 분양권이니까 야 너 분양권이야 라고 불러주면 무조건 동호수가 특정돼 있어요. 그래서 중개대상은 동호수가 무조건 특정돼 있으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게 있나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분양권 있나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분양권 없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요. 분양권은 종류가 그냥 한 가지예요. 동호수가 특정된 거 그거. 그러니까 된다고요. 중개대상물이. 우리는 동호수 특정으로 판단한다. 특정. 얘는 입주권이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돼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잖아요. 그럼 안 된다. 밑에는 입주권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됐잖아요. 그럼 되는 거죠.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입주권 이렇게 나온다고. 안 틀려요. 지금도 그건 안 헷갈린다고.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금방 알죠. 근데 얘랑 같은 말이 있어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 판례가 분양 예정자다 이렇게 불러요. 분양 예정자. 이거는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이었다 그런 말이고, 왜 분양계약 체결 못했냐면 동호수가 특정이 안 돼서 그랬어요. 동호수 특정이 안 된 걸 판례는 분양 예정자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런 표현이 보여도 안 된다.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외우고 있어야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고요. 그냥 입주권이래. 아파트 입주권. 문제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파트 입주권 이렇게 나왔어요. OX. 아파트 입주권. 정답 없음. 어떻게 하냐고.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출제위원이 문제를 낼 때 구분을 해서 냈어야지. 그죠? 그냥 입주권 그러면 너무 성의 없잖아.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문제를. 동호수가 특정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문제를 잘못 냈다. 정답 없어. 적어도 분양 예정자 이런 말이라도 써줬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근데 분양권은요 그렇게 나와요. 그냥 분양권 나와도 괜찮잖아요. 왜?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분양권은. 근데 입주권은 그냥 입주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종류가 두 가지니까 구분을 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나와요. 그냥 입주권 이렇게 나오면 정답 없음이니까. 됐고. 요거는 옛날 판례고 최근에 이제 미분양이 있을 때 미분양 이런 거죠.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특정이 안 됐고 아파트는 이제 짓기 시작해서 다 지어진 거예요. 분양은 안 됐고 미분양. 이미 건축은 완료됐어요. 다 지어졌는데 분양은 아직까지 안 됐어. 아파트 OX. 다 지어져서 아파트가 눈에 보여요 지금. 근데 분양은 안 됐대요. 이거 된다. 왜? 이미 다 지어진 거니까. 이미 건축이 완료된 건 뭐다? 기존 건축물. 여기 들어간 거죠. 여기 기존 건축물. 다 지어진 거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빈집 아니에요? 빈집? 빈집이지. 된다 그랬죠. 이거 사람 안 사는 거. 이거 기존 건축물 당연히 되는 거죠. 미등기 무허가 그런 것도 다 되는데 이것도 되죠. 그러면 동호수 특정은 언제 따지는 거냐면 건축이 완료가 안 됐을 때, 그때는 동호수 특정을 따진다는 거예요. 이미 건축이 완료되면 무조건 된다. 이거는 다 지어진 기존 건축물인데. 그렇게 되고. 그래서 5페이지에서 두 번째 박스 밑에 보시면 주의가 있죠. 주의에서 첫 번째,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지만 이미 건축이 완료됐대요. 미분양 상태로 다 지어진 거예요 지금. 기존 건축물이니까 된다.
동호수 특정을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다 지어진 거는 무조건 되고. 동그라미 2번.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대토권. 이게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지위는 법률용어로 권리를 말해요. 권리.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얘는 토지가 아니다. 토지에서는 특정이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토지가 아니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에 포함이 안 되니까 안 된다. 대토권은 토지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토지 건축물이에요. 넘겨보시면 양가로 2번.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얘네들은요. 개념만 파악하면 된대요. 뭔지. 토지 정착물. 토지에 붙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꽉 붙어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건축물, 건물이에요. 건물 구조를 볼게요. 이런 구조죠. 건물은. 이게 이제 토지, 건물이에요. 토지에 붙어있대요. 부동산. 동산, 부동산은 간단해요. 토지에 꽉 붙어있다. 부동산. 그리고 독립성 있다. 독립성이 있대요. 무슨 말? 토지에 붙어있지만 토지와 별개로 독립해서 거래가 된대요. 건물만 팔 수 있다. 왜냐하면 건물 등기부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만 팔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건물 등기부에 갑을 병정, 소유권자 바꿔주면 되니까. 이렇게 부동산이면서 독립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또 뭐가 있나 검토를 해봐라 그거죠. 한 가지만 해보면 돼요. 수목이 집단, 나무들. 나무들이 지금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어요. 꽉 붙어 있어요. 그럼 부동산이에요. 토지에 붙어 있잖아요. 부동산. 독립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팔았대요. 나무들 따라가요. 그냥 내가 토지를 산 거예요. 토지 위에는 암석, 토사, 풀, 나무 같이 산 거예요. 그냥 독립성이 없는 것들은 그냥 따라와요. 그냥. 나무들 그냥 따라와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어요. 안 되는 거죠. 부동산은 맞지만. 근데 독립성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명인 방법. 나무들에다가 새끼줄을 치고 이렇게 줄 친 다음에 푯말을 세우는 거. 갑소유다. 이게 명인 방법. 명패에다가 이름 새긴다. 그럼 이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부동산, 동산, 부동산.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독립성이 생겼다. 이 푯말 때문에. 명인 방법 때문에. 그러면 붙어 있는 채로 나무들만 팔 수 있다고요. 그럼 갑, 을, 병정, 소유권자 바꿔주면 되잖아요. 건물 등기부에다 바꿔주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요. 다만 얘는 등기부는 현대적인 거, 얘는 전통적인 거. 어쨌거나 독립성이 생겼잖아요. 부동산 플러스 독립성 두 가지 모두 충족이니까 된다. 다른 거 다 안 돼요. 암석, 토사, 풀, 나무 다 안 돼. 이거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얘만 돼요. 그냥 수목이 집단도 안 되잖아요. 명의인 방법 갖춰야 되는 거지. 이것만 돼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나무 한 그루. 나무 한 그루에다가 이렇게 있대. 아이 별짓 다 해. 짜증나게. 나무 한 그루에다가. 응? 되는 거죠. 판단해 보면 되지. 나무 한 그루가 붙어 있대요. 그리고 명의인 방법 갖춘 거예요. 갑소유다. 그러면 나무 한 그루도 부동산이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부동산. 그리고 명의인 방법 나무 한 그루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렇게 했대요. 독립성 생긴다. 푯말에다가 갑을 병정 바꿔주면 되니까. 그럼 구조가 똑같잖아요. 부동산 플러스 독립성이니까 된다. 그래서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얘만 돼요. 다른 거 안 되고 이제 되고 두 가지네요. 사실 같은 거죠.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되는 거고. 임목은 다른 거죠 얘네들랑. 임목은 나무들을 등기까지 한 게 임목이죠. 나무들을 등기한 게 임목이다. 그러면 나무들을 왜 등기까지 하죠? 나무들을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해서 이제 임목을 만들어요. 등기하면 임목이 되거든요. 저당권 설정하려고. 이런 상태에서는
은행에서 담보로 안 잡아줘요. 사고 파는 것만 돼요. 갑 소유, 을 소유. 저당권은 공시가 안 돼요. 이거 너무 없어 보이잖아, 이거는. 근데 이제 임목은 등기한 거예요. 등기부가 있다고요. 그러면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아, 저당권 설정하려고 만들었구나, 임목은. 그래서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임목, 차이점 저당권. 저당권 설정이 되는 건 임목, 명의인 방법 그거는 안 되고 없어 보이니까, 전통적인 거라서. 그리고 형식적인 차이점도 있어요. 명의인 방법은 나무 한 그루도 되잖아요. 임목은 나무 한 그루 등기가 안 된다. 수목이 집단이어야 돼요, 등기하려면. 근데 실질적인 차이점이 더 중요해요. 저당권. 저당권 설정되는 거 임목, 등기부가 있으니까. 명의인 방법은 그건 안 되고. 그렇게 했고. 결론은 세 가지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6페이지에서 임목 밑에 동그라미 2번 임목 밑에 박스 세 가지를 비교해 놨는데 다르다는 거죠. 그냥 수목이 집단은 안 된다고요. 왜 안 된다고요? 독립성이 없으니까. 근데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은 되긴 되는데 소유권만 된다고요. 저당권은 안 되고, 이거는. 근데 임목은 등기한 거니까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세 가지가 다른 거다. 뭐를 물어보는지를 잘 보셔야 한다. 이거를 듣고 이제 그 위에 있는 세차장 구조물 판례를 설명드려 볼게요. 그림 밑에 있는 거, 나무들 그림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 세차장 구조물 판례. 이런 거 있죠. 어떻게 생긴 구조물이냐면 이게 지붕이고 이게 기둥이에요. 셀프 세차장. 차가 일로 들어가서 세차하고 반대로 나가요. 이런 구조물이 중개대상물이 되는가 문제가 돼서 대법원에 올라갔어요. 이런 구조물이. 그래서 이제 대법관들이 얘를 뭐로 검토했냐면 얘가 생긴 게 뭐랑 유사하다? 생긴 건 밥상이랑 유사하다고. 여기다 밥 먹으면 되잖아. 그렇다고 밥상으로 검토할 수는 없으니까 건축물로 검토했던 거죠. 건축물. 아까 제가 일반 건축물들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 그래야 건물로 특정되는 거예요. 안 지어져도 일단 그 세 가지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그래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 건축법상 건축물은 세 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아요.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만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 기둥이 있네요. 지붕도 있네요. 근데 주벽이 없다. 뚫려 있잖아요. 차가 들어가서 세차하고 나가야 되니까. 이거는 건축물이 아니다. 벽이 없으니까. 또 토지에 붙어 있잖아요.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정착물인지 검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 부분을 확대해서 본 거예요. 여기다 돋보기를 들이댔더니 어떻게 됐냐면 모서리가 볼트로 딱 조여져 있어요. 볼트로. 그래서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그냥 해체가 돼요. 정착물은요, 토지에 꽉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그냥 해체가 되니까 정착물이 아니다. 그럼 이거 뭔데요, 이거? 영업시설. 이런 게 있어야 세차장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영업시설일 뿐이니까 그 자체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통칭해서 권리금으로 주고받는 거, 그런 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안 된다. 건축물이 아닌 이유는 벽이 없으니까. 정착물이 아닌 이유는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해체가 되니까 그냥 영업시설일 뿐이니까 안 된다. 그렇게 책을 보시면 6페이지에서 당구장 표시에서 세차장 구조물 1번. 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이 한정한다.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 2번. 그럼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 없으므로 뚫려 있으니까 건축물이 아니다. 3번. 또 볼트를 풀면 구조물이 해체가 되니까 정착물도 아니다. 영업시설일 뿐이다. 그 자체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토지 정착물 중에서는 한 가지만 되고 있는 거예요.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걔만 된다. 그것도 소유권만 된다. 그네들은. 된 거고. 그 밑에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임목법 이렇게 불러요. 얘는 이 법 자체가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 법이. 그래서 제가 이 정리해 놓은 게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이것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1번. 임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이 집단. 제가 이걸 왜 밑줄 그어놨죠? 수목이 집단. 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안 되니까 수목이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은 것을 말한다. 나무들을 등기한 게 임목이다. 임목 정의에 의해 나무들을 등기한 거.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해서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번 그리고 밑에 있는 3번 묶으시고요. 독립성 적어놓으세요. 독립성. 동그라미 2번 임목 소유자는 되고 동그라미 3번 토지 소유권 나오는 거고 2번 3번 묶으시고 독립성. 독립성 제가 적어놓을 거 하다가 안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너무 꿀 빠는 것 같다고 뭔가 좀 적어야 돼요 여러분. 독립성. 독립성 보세요. 임목은 임목 등기를 했잖아요. 등기부가 따로 있다고요. 그럼 독립성이 생긴 거예요. 건물과 똑같잖아요. 건물과 건물 등기부 따로 있듯이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다고요. 그러면 독립성이 생겨요. 그러면 2번 임목만 팔거나 임목에만 저당권 설정이 된다. 임목 등기부 따로 있으니까 토지와 분리해서 독립해서 된다고요. 독립성. 그래서 2번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3번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 처분 무슨 말일까요? 토지를 팔았대. 팔았대. 팔면 임목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왜? 독립성. 따로 팔아야지. 그냥 나무들은 따라가잖아요. 임목은 안 따라간다고요. 예? 독립성이다 그거예요. 독립성.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명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토지를 팔았대요. 요거, 요거, 요거.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독립성이 있으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수목이 집단은 따라가잖아요. 독립성이 없으니까. 토지 팔면 따라가는데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은 독립성이 있다고요. 팔아도 토지 팔아도 안 따라가고 따로 파는 거고 그리고 임목도 마찬가지 독립성이 있으니까 안 따라간다고요. 따로 별도로 파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2번 3번이 독립성이다. 특히 3번도 잘 나오니까 토지를 팔면 임목은 안 따라간다. 독립성. 그 다음 4번이 제일 잘 나오죠. 모의고사도 잘 나오고 뭐 본시험도 잘 나오고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요땐 또 미쳐야 돼. 또 이게. 예, 이거죠.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임목이에요. 지금 나무들을 등기했죠. 그럼 임목이에요. 임목. 나무들 등기한 거. 왜 임목을 만들었다고요?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예로 충분한데 굳이 등기해서 임목을 만든 이유는 저당권 설정하려고. 얘는 저당권이 안 되니까 차이점. 이제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나무들을 잘라버렸어요. 벌목. 나무들이 두러 누웠어 지금.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벌목된 나무들. 잘라버린 이 나무들의 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가? 이게 문제죠. 미친다. 이건 미친다. 안 미치면 저당권자 사람이 미친다고. 이건 미쳐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은행이에요. 은행에서 담보로 잡고 나무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나무를 잘라버렸다고 이게 안 미치면은 담보물이 없는 거잖아요. 돈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 미쳐버리지. 미쳐야 될 거 아니야. 더하다 제가 미치겠어. 미쳐야 돼 이거는. 어디에 저당권 설정했나 잘 보시라고요. 나무에다 설정한 거잖아요. 임목. 그러니까 잘라버려도 계속 미치죠. 미치기 때문에 5번 보시면 그 나무들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들을. 다만 채권 기한이 도래가 안 됐으면 대금은 못 받아가고 공탁해야 돼요.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왜 미친다 그러잖아요. 미치가네. 제가 미쳤어. 결론은 그거네요. 근데 요거랑 구분할 거 이거예요. 자 이제 임야 산이에요. 임야. 임야에 나무가 식재가 돼 있어요. 이게 뭐 명인 방법이나 임목 등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수목이 집단이에요. 나무들. 임야 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대요. 그러면 나무들 이게 독립성이 없잖아요. 명인 방법이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임목 등기 안 하면 독립성이 없어요. 부합돼 있는 거라고요. 임야에 설정해도 그 효력이 이렇게 다 미친다고요. 아까 토지 팔면 따라가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임야에 저당권 설정하고 요 상태에서 나무들을 잘라버린 거예요. 또 벌목
들어 누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벌목된 나무들 여기에 이 효력이 미치는가?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때는 안 미쳐요. 왜 안 미치냐면 이미 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나무에 설정한 게 아니라 이거는 잘라버리면 안 미쳐서 우리가 부당벌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담보물 가치를 떨어뜨린 거라고요. 산에 나무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담보물 가치가 차이가 나니까 담보물을 보충하고 그런 문제지 효력이 미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요. 이게 벌목을 안 하면 부합돼 있어서 미친다고요. 근데 잘라버리면 그때는 안 미친다. 부당벌채 이렇게 부르는 거. 왜냐하면 이미 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아까는 임목 나무에다가 저당권 설정한 거죠. 나무에다가. 그러니까 잘라버려도 계속 미치는 거고. 결론은 어디에 저당권 설정했나 잘 보자 그거예요. 어디에 저당권 설정했나 그거고. 그게 4번이고 4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효력. 아, 임목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임목을 베어낸 경우, 잘라버린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잘라버려도 미친다. 왜? 임목, 나무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5번은 설명드린 거. 효력이 미치니까 그 나무들을, 잘라버린 나무들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다. 다만, 채권 기한이 도래가 안 됐으면 대금은 공탁해. 그런 거고. 6번은 법정지상권이죠. 임목이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으로 본다. 토지 소유자가 임목 소유자에게. 이거 가끔 바꿔서 나와요. 모의고사에. 임목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말도 안 되죠. 토지 소유자가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으로 본다. 법정지상권. 그렇게 되는 거고. 다음 7페이지에서 7번도 중요하죠. 7번도 좀 쉬었다가 7번부터 7번 밑에 있는 그림이 또 그거예요. 7번 임목 등기 있는 그림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좀 쉬겠습니다.